마이크를 더욱 높이며 본인의 방송으로 거듭나게 증거를 받는다. 방송을 다하겠습니다. 이 방송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결정기를 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KBS World Radio 우리말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4월 14일 KBS World Radio 우리말이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 경호처 부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서 포함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부총장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부총장은 관내에 있는 부동산을 위해 충돌 논란을 빚었습니다. 국민청원에는 23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KBS 뉴스 최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알고시 고이치 주한일본 대사를 만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4일 알고시 대사의
대표를 바탕으로 더 유능한 집권 여당이 되겠다며 그간의 미래를 위해 수정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여기서 이제 국민의힘을 탈당했던 무소속 김병우 의원이 복당을 신청했습니다. 김 의원은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수사 결과 통지를 받았다며 신속하게 국민의힘으로 복당을 했습니다. 김 의원이 지난 2018년 보좌관 시절 인턴 비서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의혹 제기 하루 만에 김 의원을 탈당했습니다. 김 의원은 가로세로 연구소를 흉기라고 비판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오는 9월 7일까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을 철수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 등이 현지시간 13일 거렸습니다. 올해 9월 11일은 미 아프간 전쟁을 촉발한 불륜 테러가 발생한 뒤 20년이 되는 날입니다. 현지 언론은 벤 파키 대학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아프간 미군 철수 계획을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다음 달 1일까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을 철수할 계획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계획을 4개월 정도 늦춘 것입니다.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19년 서울의 한 대학에 다니다 입대한 후임병에게 본인 대신 수능시험을 밝은 시기에 수능 감독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7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는 모든 수능 점수로 그의 서울 지역 3개 대학에 지원했고 그 가운데 대학 신고때 간호학과에 지적했습니다. 코스피가 상승방을 했습니다. 이달 코스피는 전날보다 10.3포인트 오른 3,182.7%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도 4.05포인트 오른 1,104.42의 거래를 종료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달러에 9원 70전 내린 1,116원 60전에 마감했습니다. 됐습니다. 14일 밤과 15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15일 아침 기온은 서울 6도 등 전국이 0도에서 8도로 평년 기온을 2, 3도까지 밑돌겠습니다. 특히 내리쪽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고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합니다. 낮 기온은 전국이 10도에서 10도로 오늘보다 2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학자원이었습니다. KBS 월드 라디오 우리말 뉴스를 맡습니다.